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누구지? 이 생각이었어. 이 물음이었고 학교에 있었을 때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퇴할 때 선생님도 그럼 이제 뭐 할 거냐고 했는데 뭐 할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뭘 할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퇴를 한 거고. 이 학생이 왜 이 학교를 싫어했을까? 다른 애는 좋아하는데 니는 왜 싫어?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적응 맞죠? 부적응 맞고. 그런데 그 너무 많은 문제들을 그냥 부적응으로 이제 몰아버린다는 자체가 너가 잘못이야 이거밖에 없거든요. 친구들이 학교 수업을 마칠 무렵 다운이는 집을 나선다. 다운이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그런데 책가방 대신 시우용 피켓을 들었다. 다운이야. 네? 오늘 가는 거 몇 번째예요? 오늘이 아마 20번 넘었을걸요. 네. 20번 넘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했네. 네네. 근데 언제부터 한 거예요? 5월 1일부터 했어요. 지난번 다운이는 학교를 그만뒀다. 그리고 피켓을 들었다. 학교에 남아 고민하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 안에 자기만 나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느끼는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아이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걸까? 다운이는 자퇴를 하기까지 1년 가까이 고민했다고 한다. 피켓에 쓴 글귀에 다운이의 고민이 담겨 있다.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 학교에 과연 진정한 배움이 있느냐? 어찌 보면 모호하지만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학생들도 있다. 시위하고 있는 누나 멋있고 진짜 학교에 배움이 있는가 싶고. 학교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그거 개인의 개성에 따라 좀 맞을 수 있는 학교로. 전부 다 똑같이 공부 안 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학교에 진정 배움이 있느냐는 여고 2학년의 도발적인 질문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이날만 해도 TV와 신문 등 5개 언론사가 다운이를 취재했다. 다운이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학생들은 전부 다 선생님을 찾아보고 선생님만 하는 말 듣고 이제 필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 우리는 듣고만 있지? 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생각이 없이 그냥 선생님 하는 말만 듣는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왜 공부하는 기계인가 싶고. 다운이는 1년 가까이 고민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고 한다. 배우는 걸 하고 학교를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무서워진다는 느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가까워질수록 무서워지고. 학교에 과연 진정한 배움이 있는가? 다운이의 외침은 수십 년 동안 고질적이었던 한국 교육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자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었다. 문제는 이해하지만 굳이 자퇴할 것까지 있느냐며 걱정해주는 어른들도 있었다.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 지적이든 뭐이든 저 사람한테 아까 경쟁이라 했잖아. 우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부정하고 있잖아, 이 자체가. 근데 그건 이제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 거고 이제 경쟁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경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경쟁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경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배우는 거에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생각해요. 시장에 그러면 할머니 돈을 꼭 고추를 팔아도 또 2,000원 팔아도 그것도 경쟁이잖아. 이제 경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배우는 거에 왜 경쟁이 필요하냐는 거. 아,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만큼만 자기는 배우면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남들보다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웠는지, 그걸 굳이 평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배우는 거에서 경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 이상한 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 자파적으로 많이 빠져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저한테 자파 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궁극적인 방향 자체가 그쪽이 되지 않겠냐. 저도 자파하고 그런 게 없고요 일단. 그런 기준은 안 되셨으면. 아 그래 알았어 알겠어. 그걸 미안하고 오늘 좀 오래 서 있어서 고생했어. 다운이가 염려된다며 시작한 이야기는 결국 문제 제기를 그만두라는 충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저번에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딸한테 못해 자기 자녀한테 못했던 그런 얘기들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각자의 생각은 존중을 하지만 이제 뭔가 좀 강요하는 것 같으면 좀 과연 진정한 배움이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운이는 학교 밖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다운이가 난생 처음 혼자 서울에 왔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찾기 위해서다. 다운이가 찾은 곳은 서울 광화문 거리.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3년 전 이곳 광화문 앞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자퇴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최훈민 군이었다. 죽음의 입시 경쟁 교육을 중단해달라는 훈민이의 외침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자퇴를 할 즈음에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딱 한 9월쯤인가? 그때 이제 최훈민 1인 시위하고 희망유리학교 만든 기사를 봤거든요. 아 근데 되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희망유리학교에. 근데 이게 서울 있잖아요. 갈 수도 없고. 다운이가 바로 그 훈민이를 만났다. 급속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기투합해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저는 이제 맨 처음 자퇴를 할 때는 그런 별 엄청난 기대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각오를 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엄청난 각오를 한 것처럼 야, 너 대단하다. 야, 용기 대단하다. 야, 너 진짜 너가 교육을 바꿔줘야 돼. 야, 진짜 대한민국의 교육이 아직도 희망이 살아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한편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는 게 낫지 서 있으면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춥고 저는 그리고 덜덜덜덜 떨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순간 아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제 그 고민이 저는 1인시 하면서 저기 앞에 보시면 전광판들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이제 그 전광판들 보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죠. 아 이거 언제 끝내야 되지? 어떻게 끝내야 되지? 그리고 어제 제가 답변을 단 트위터 그 멘션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주세요. 예, 당신이 희망입니다. 학교를 안 나가다가 그때 막 많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4일?
한 3일 그 사이 한 그 정도 빠지고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자퇴 할 거라고 학교에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쌤이 학교 안 나와놓고는 뭐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퇴해서 달라 그러냐, 지금 그게 순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어쩌라고 속으로. 그래서 아니 뭐 받아오셨어요 그날? 네네 그날 받아오셨어요. 대단하다. 내가 자퇴서를 한다 그러면은 담임이 말릴 거고, 그리고 부장이 또 말릴 거고, 부장을 내가 넘어도 교감이 말릴 거고, 그렇게 가는 게 뻔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29일날 1인실 했다고 했잖아요. 28일날 제가 전화도 안 했어요. 사실 페이스북에 먼저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통보 아닌 통보를 하고 자퇴서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쓰지도 않고 그대로 학교 안 나와가지고 쭉 하다가 1인실 다 끝내가지고 끝내고 조금 이제 계속 바빴어요. 이거 학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하루 시간 내서 이제 가서 이제 자퇴서 쓰고. 그제야 쓴 거예요? 네. 굳이 자퇴를 일찍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바쁜데. 훈민이가 걸은 길은 다운이가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훈민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해 훈민이는 IT 관련 회사를 설립했다. 전 직원 4명의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사장은 사장이다. 네. 창업 자금은 딸랑 300만 원이었다. 그 돈을 불려 지금 이 사무실을 얻고 컴퓨터 등 사무 집기를 갖추었다. 아직 대단한 매출도 없고 사무실 운영하기는 벅차지만 직원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 예약 관리 솔루션이랑 그 이제 기타 잡다한 외주 그리고 이제 SNS나 이런 것들 홍보 기획 같은 것들 좀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반응도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이런 솔루션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다 수기 장부로 해가지고 예약을 관리를 했던 건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여기 팝업이 뜨거든요. 이제 팝업이 뜨면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고객이 한 번 온 고객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여기에 뜨게 되는 거고요. 이제 새로 온 고객이다 하면은 이름을 받고 그다음에 날짜 언제 예약하실 건지 날짜 잡고 그다음에 시간 오후 6시 30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약 현황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바로 예약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지금에야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실패도 많이 겪었다. 훈민이는 실패와 좌절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주어진 것을 하다가 그것을 주어진 것을 하지 않겠다. 혹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해보겠다. 이런 선택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저는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지는 100% 옮겨지는 게 당연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년 넘게 그런 생활을 해왔잖아요. 해결해야 할 어려움은 끝이 없다. 밤늦도록 일하지만 직원들 월급 주기 급급하다. 월급 날이죠. 25일이 지났으면 말이 놓이는 거죠. 지금처럼 25일이 얼마 안 남았다. 한 10일 전 20일 때 들어오면 갑자기 이제 초조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날짜를 이렇게 메모할 때 적잖아요. 네. 그러다 적다 보면은 20 이러면은 아 갑자기 초조해질 때가 가끔 있죠. 가끔 있고 그리고 이제 26, 27 이럴 때가 약간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늦은 퇴근길 훈민이의 뒷모습에서 직장인의 고단함이 묻어난다. 학교에 다녔더라면 한창 친구를 사귀고 낭만을 맛볼 시기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집이 달라졌네. 애틋할 법도 하지만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아들이 대견하다고 한다.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돈 안 주는데 좋죠. 아니, 얘가 가끔 뭐. 이제 제 생일날 뭐 이런 것도 이제 용 선물도 줘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모들이 뺏어간다고. 야 엄마 생일 선물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아무 얘가 정신이 없는 거 얘는 그 일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생일 뭐 있어? 선물 뭐 준비했어?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 그래도 하나는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했더니 나 뭐 맨날 강제로 뺏어갔다고. 아 웃겨 죽겠어. 뺏어간 거지 그게 강탈. 어찌됐든 나는 받았어. 훈민이가 학교를 다니며 꿈을 키울 수는 없었을까? 훈민이는 어려서부터 IT 분야에 특별한 흥미를 느끼는 아이였다. 창의성도 인정받았다. 중고등학교 때는 정보 올림피아드 등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였기에 훈민이의 재능과 열정을 키워주지 못했다. 탐구 주제 이렇게 했어. 체벌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완전 반항하려고 쓴 거지. 탐구 동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다. 입장 체벌은 폭력이라는 입장과 사랑의 매라는 입장에 맞서고 있다. 체벌의 효과는 어떤지 어떤 영향을 미칠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 혼자를 때리면서 가학을 하면서 이제 손바닥 3대 맞은 종류 얼얼했다. 어느 정도 참을만 했다. 엉덩이 3대 별로 안 아팠다. 발바닥 3대 매우 아팠고 얇은 매일수록 아팠다. 귀 잡고 일어났던 300회 이 실험을 한 다음 날 다리 근육이 멈춰서 매우 아팠다. 엎드려 퍼져 10분. 너무 웃긴다. 이건 다른 실험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힘들었대. 그만큼 가혹한 체벌에 내렸네. 그리고 다음은 나는 체벌의 5가지 유형에 대해 체험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이제 성급한 결론이긴 한데 더 이상 사랑의 매니가 아니라고 반발심만 심어줄 뿐이라 생각해. 다른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이제 구글 그때 그 독수로 해가지고 했죠. 체벌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학생회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사랑의 매는 없다가 일단 하나였어요. 제 공약이. 이게 뭐냐면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이야. 훈화 말씀 제목 여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2009년 6월 24일 여름방학식 날 하신 훈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매는 없다고 주제였어. 근데 때리고 막 이랬어요. 학생회장 얼마나 기분 나쁘게 선배들이. 학생회장인데 학생회 활동이 없으니까. 그때 애들이 뭐야 저. 학생회장이 된 후에는 급식 문제 등 학사 운영 전반에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되는 거야 이렇게 써져 있네. 학교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 자치가 안 돼서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상한 방향이라면 학생 자치가 잘 돼 있다면 좀 끌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가 없다면 해결책을 학생들로부터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모든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당한 견제랑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데 근데 학교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교장이라는 1인 독재거든요. 교장 말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보통 제가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훈민이는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재능을 살리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런데 특성화고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었다. 결국 훈민이는 학교를 그만뒀다. 처음엔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뭐 학교는 졸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훈민이 그 생각하는 뜻이 확고하고 또 제가 봐도 훈민이는 뭐 학교를 적응을 못해서 그만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도 IT 특성화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대로 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커리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거기도 거의 입시 위주로 이제 몰고 가고 막 이러니까 저도 그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청소년은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5만여 명에 이른다. 전체 1%다. 교육부는 고교 자퇴생의 경우 약 50%를 부적응 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적응 맞죠? 부적응 맞고 근데 그 부적응이 꼭 적응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적응하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데 그 너무 많은 문제들을 그냥 부적응으로 이제 몰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자퇴에서 쓸 때 항목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돼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개인사로 했었나 부적응을 했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너무 뭐랄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항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중단에 본인 잘못, 학교 잘못이다.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학교 문제 이런 항목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항목들의 답은 너가 잘못이야 이거밖에 없거든요. 강훈이 역시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자로 분류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사유는 몇 마디 단어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부적응 그 석자의 글귀로 분류하고 싸잡아 문제 하나 나고자 취급을 한다. 다운이가 젊은이들의 거리 신촌을 찾았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18 소녀. 서울 나들이 온 거네. 네. 네. 재밌어 보여? 네, 재밌어 보여요. 저도 타고 싶어요. 하지만 다운이는 끝내 놀이기구를 타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운이를 짓누르고 있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불안감이 자꾸 생기고 무섭고 그래요. 진정한 배움을 찾기 위해 학교를 그만뒀다지만 능력보다 학벌을 먼저 따지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다운이는 혼자 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지금 가장 절실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확신을 좀 갖고 싶어요. 내가 하는 게 맞다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 된다는 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찾아가기 힘든 길. 다운이가 서울의 한 대안교육 모임에 젊은이들을 만났다. 이 모임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다운이를 초청했다. 좁은 공간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다운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풀 수 있는 좋은 그 울타리, 여건을 그런 게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갈까요? 저는 자퇴를 한 게 뭘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학교에 있을 수 없어서 자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퇴할 때 선생님도 그럼 이제 뭐 할 거냐고 했는데 뭐 할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뭘 할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퇴를 한 거고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누구지? 이 생각이었어. 이 물음이었고 학교에 있었을 때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학교를 안 나오고 있어요. 약간 등교 거부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퇴를 할 생각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자퇴를 할 생각이긴 한데 그동안 제가 왜 자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변에 말을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막 괜히 뭔가 막 물어보면은 막 옆에서 막 물어보면 아 뭐 그냥 뭐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요, 하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아무리 그 김다운 씨께서 얼마 전에 자퇴 선언을 딱 하셨잖아요. 그런 걸 딱 보고 아 안 되겠구나, 나도 왜 학교를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말을
하고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 고민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학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대학에 정말 가야 하나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대학에서만 이뤄낼 수 있는 공부인가 그러니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원에 대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신촌대학교나 김다원 씨를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몰래 책 읽어요, 그럴 때는. 답답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내 스스로조차 배울 게 없으면 저는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점점 더 바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번 연설에서 하는 얘기지만 국어 시간에 자기 생각에 대해 서술하시라 하는데 내가 안 쓰고 선생님 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란 펜 들고 빨리 다 불려달라고. 난 내 생각 하고 싶은데. 친구들한테 이 교육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 들어주다가 나중에 갈수록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공부해야지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학교 다니기 싫다는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자꾸 저를 피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를 같이 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럼 자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경계하게 되는 거를 그 시선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아니야 민주야 이게 더 좋을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라는 생각을 계속 머리에 굴리고 계세요. 그럼 그게 다 티가 나요. 그럼 그게 되게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지는 거야? 울면 지는 거야? 스스로는 선택이고 아까 말했듯이 한순간이란 선택이 아니라 거의 1, 2년의 고민을 가지고 스스로는 선택이면 일단 처음에는 그걸 인정을 하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이 학생이 왜 이 학교를 싫어했을까? 다른 애는 좋아하는데 너는 왜 싫어?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수능 체제가 싫으면 수능 말고 다른 그 체제로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교육 체제예요. 나는 학교가 싫어서 나왔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다른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저는 지금도 고3 생활을 하면서 입시라는 벽에 계속 저를 부딪히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친구들과 얘기할 때마다 정말 제 자신을 비교하고 자괴감 들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김다은 학생의 얘기 듣고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저도 계속 찾고 싶고 항상 공부하면서 배움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요. 공부가 뭐지? 외우는 게 공부인가? 알아가는 게 공부인가? 깨닫는 게 공부인가? 근데 일단 외우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알아가고 배우는 게 공부라는 거를 와가지고도 계속 느끼고 있고 얘기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 오늘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정말 사람들은 막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냥 학교 그만두고 이 사회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피켓 들고 서 있었던 것 뿐인데 그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더 좋긴 한데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는 솔직히 난 지금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학교 그만두고 서 있었던 것 뿐인데 그냥 내 생각을 그냥 한 줄로 얘기한 것 뿐인데 난 보여줄 게 없는데 자꾸 보여주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학생들한테 학교에 진정 배움이 있느냐 물었는데 계속 배움이라는 것에 사람들 계속 질문을 해요. 네가 생각하는 배움은 뭐냐? 근데 저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아니 그냥 사는 게 배움이지 뭐예요? 근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배움이 뭐느냐고 이제 그만 물어봐야 되는 건가? 이제 이 질문을 내가 학교를 그만둬서 하기는 했지만 이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학교의 문제를 제가 드러냈지만 이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 사회 전체 문제인 거고. 문제는 절실히 느끼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항상 뭐 정해진 코스대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딱 그렇게 하는 것만 생활해 갖고 배워왔지. 우리가 앞으로 스스로 뭘 배우고 싶어하고 뭘 어떻게 배워야 될지 뭐 그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와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정해진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보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절대 학교를 그만둔 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토론회가 끝났다. 더 무거운 고민이 숙제로 남았다. 마지막에 온 건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해줘서 온 거고 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말하면 계속 울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너가 생각하는 진정한 배움은 뭐냐? 그럼 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 한도치를 제가 갖고 있는 한도치를 넘어서면 그게 폭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친구가 얘기해줘서 마지막에 너무 진짜 너무 고맙고 후련했어요. 이제 고향 진주로 돌아갈 시간. 그냥 여기는 되게 막 이렇게 뭐가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뭐 찾아가면 되는데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진주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제일 답답하고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어디서 무엇을 공부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학교밖 1% 학생들의 숙명이다.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만약 상상한다면 어떠하게 살길 희망해요?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게 한 2주 전에 잠깐 느꼈거든요. 진짜 처음으로 이게 행복한 거구나.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남들이 바라는 대로 말고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18살 김다운. 그리고 어제 제가 답변을 단 트위터. 다운이의 이 소박한 바람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다운이의 질문에 대답할 때가 되었다.